GM 대운행 글로벌 준중형 세단 마세티 프리미어, 수출명, 시보레 크루즈, 가 동유럽 자동차 유력지 오토베스트가 15개국 자동차 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선정한 올해 최고의 차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오토베스트는 유럽 현지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품 디자인, 성능, 가격 대비 가치, 친환경 기술 적용 여부 등 총 13가지 기준으로 차량을 평가, 시보레 크루즈가 844점을 획득해 유수 경쟁 차종을 큰 점수차로 제치고 올해 최고의 차인 오토베스트 2011위에 올랐다. 오토베스트는 지난 2000년 설립됐고 현재 러시아, 루마니아, 터키, 불가리아 등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15개 국가의 공신력 있는 자동차 전문 기자들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올해 최고의 차량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오토베스트 주관으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최근 열린 오토베스트 시상식에 참석한 GM 대우호영업, 마케팅, 어에스 총괄리 라벨 부사장은 라세티 프리미어가 오토베스트 올해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준중형차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신흥 유럽 시장에서 라세티 프리미어의 우수한 제품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라세티 프리미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유럽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기준인 유로 캡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아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공식 입증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도 별 5개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 각각 발표된 호주와 중국 신차 충돌 안정성 종합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함으로써 라세티 프리미어 안전한 차라는 인식을 국내외에서 단단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